들 세상이 멈춰서 아무런 얘기가 변함없이 봄은 기다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풀어주는 두 분의 친절 내색남들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의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친톡이 북녘 땅에 닿을 때까지 친절로 시사를 풀어드립니다. 와. 유휴. 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센터장님입니다. 가을 단풍같이 친절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정대진. 오호. 네, 요즘 친톡 주제는요, 두 전문가분이 준비하는 걸로 어떻게 고정이 됐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거 매주 참 부담이 되긴 됩니다. 앞에 친절 멘트도 준비해야 되고, 그쵸? 아, 이게 주제 소개도 해야 되고, 아,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그냥 말씀해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주요 키워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오, 세 개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20대 북한 군인, 장기자랑, 이거 뭐야, 정치범 수용소. 아, 도무지 장기자랑하고 정치범 수용소가 그렇죠.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 네. 일단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장소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네. 수용하는 곳이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친 구역 이렇게 불려요. 느낌이 확 오세요? 한 번 가면 다시 나오기 힘든 곳이다. 어우, 듣기만 해도 살벌하네. 북한의 한 6개 지역에 무려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수용소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서 가장 무섭고 혹독한 형벌이라는 건데 네. 20대밖에 안 된 젊은 군인들이랑 정치범 수용소랑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대체 센터장님? 오늘 바로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동작 퀴즈로. 아, 동작 퀴즈. 힌트를 3개나 드릴 거예요. 네. 3단 동작을 드릴,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네, 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자, 네, 갑니다. 1단. 뭐가 떠오르네요? 로봇 춤 추는 거예요, 지금? 뭐가 떠요? 또. 해가 뜹니다. 해가 떠요. 2단. 아. 이 손동작이 예사롭지 않으셔. 해가 뜨고 눈이 부셔. 부끄럽습니다. 네. 3단. 울어요. 아, 눈물이 흐른다. 해가 떠서 부끄러워서 눈물을 줄줄줄.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 키워드의 힌트라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저 20대 북한 군인들이 아 이거 때문에 아, 아 정말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모를 네. 수가 있나. 네. MC의 눈물. 네. 눈물. 눈물. 설마 참아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민정. 네. 네. 이건 순전 이거 하나 때문에. 피땀 눈물? 네, 딩동댕 맞습니다. 와, 단박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피땀 눈물, 내 피땀 눈물, 내 피땀 눈물. 피땀 눈물도 내 몸. 사과하세요. 아, 저는 그냥 동작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근데 피땀 눈 BTS의 피땀 눈물.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20대 북한군인 장기자랑 정치범 수용소가 BTS의 피땀 눈물? 말씀 그대로 20대 북한 군인 3명이 이 피땀 눈물 춤을 췄다가 장기자랑에서요? 네, 장기자랑 나와서 이걸 했다는 대박이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정치범 수용소 행. 진짜 피땀 눈물
더 빼게 되는 모습으로 춤 한번 췄다가 지금 그런 가혹한 운명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아니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20대 북한 군인이 장기자랑으로 BTS의 피땀 눈물을 추고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건데 이 일이 처음 알려진 게 작년 여름이라고요? 그렇죠. 작년 8월에 이제 그 군인들이 백두산 탑사를 막 하는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세상에. 북한 기차 가다가 정전이 많거든요. 정전이 나서 잠깐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오락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 오락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군인 3명이 나와서 이 장기자랑으로 이 BTS의 이제 춤을 췄다가 현장에서 그냥 덜컥 잡혀버린 거죠. 이게 춤 한번 췄다고 받은 처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센, 훨씬 과한 처벌인데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BTS 노래나 춤이 유행한 게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닐 테고 이렇게까지 과한 처분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때와 장소를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라는 게 김일성이 과거에 항일 빨치산하던 그 정신을 좀 본받자 정신 무장하러 보내는 그 자리에서 남조선 음악, 가요 그것도 아주 태폐적으로 북한에서 분류되는 이거를 가지고 놀았다. 이거 이제 첫 번째 좀 죄목이 안 좋았던 거고요. 군대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사실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한 이제 예심,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인 검열과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작년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다뤘지만 그게 제정이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남조선 문화나 녹화물, 드라마, 영화, 가요 이런 걸 따라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5년에서 15년형의 징역. 그러니까 이 여러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BTS 춤을 췄다 이런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니까 아 이건 못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조치가 돼버린 거죠. 아니 근데 그 군인들은 굉장히 춤 실력이 좋았나 봐요. 전 개인적으로 BTS 광팬인데도 센터장님 댄스로는 도저히 못 맞추겠던데. 설마? 그렇죠. 진짜 설마가 약간 사람 잡은 케이스인데 보이브 사람들은 어떻게 딱 보자마자 BTS 춤인 걸 그러니까. 단번에 알았대요? 그 아마 20대 애들은 좀 달랐겠죠. 또 각도가 그렇죠. 달랐겠죠. 아니 근데 북한에 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알고 이걸 단속하지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저도 놀라웠던 게 북한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이제 출입경 수속을 받을 때 카메라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그 SD카드나 뭐 이런 거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검열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뭐 외부의 그 문물을 얼마나 접해왔겠어요. 근데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카메라나 어떤 그 녹화 장치나 이런 것들을 척 보면 알아가지고 너무 능숙하게 이렇게 빼내는 걸 보고 저희 기자들도 아 정말 단속과 관련한 거는 따로 뭔가 이 트레이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군 보위부원들은 일주일에 3시간씩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오, 꿀보직이네요, 꿀보직. 세상에. 잡아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게 보다 보면 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굉장히 혁명적인 느낌이 들어요. 오, 그러네요. 피땀 눈물. 방탄소년단. 제목만 보고,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해볼만 하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작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요. 바로 북한의 MZ세대들을 주 대상으로 이 한류 문화 단속을 좀 심하게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K-POP의 파급력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MZ세대고 본인도 아마 남쪽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재밌겠죠. 방에 다 채널 뭐 그 볼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아마 대한민국 남조선 중심 채널 KTV 좀 보자. 이런 뭐 북마크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야 뭐 BTS 요즘 유행이라는데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율동이나 뭐 이런 것들
본인도 흥얼흥얼 하다 보면 야 이게 악성 암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자꾸 이렇게 젖다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젖은 담벼락처럼 북한은 흙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래가지고 젖으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해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집단도 아니고 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이건 꼼보기로 좀 엄하게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류를 단속하겠다고 혈안이 된 게 벌써 몇 년째잖아요.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도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센터장님? 예, 근데 안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코로나 이후에 국경도 막고 이렇게 한류 퍼져나가는 걸 당국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네. 이 한국의 한류 영상물을 팔아서 뉴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구죠? 뭐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국 외교관? 뭐 러시아 외교관 이런 주재원들.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 이걸 단속하는 보위부원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유행이 처음 막 됐던 그 시기 있잖아요. 네? 2020년 그 초기에 네. 밀수를 통제하고 나서니까 북쪽 양국 접경 지역에서 다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우성이 쏟아지니까 북한 당국이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그냥 암암리에 밀수를 이제 허용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밀수를 허용하면 이거를 뭐예요?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보위부 인민무력 그쪽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물건, 한류, 영상물 팔면서 돈 벌고 걸려도 뇌물 주면은 사건을 무마해주면서 컨텐츠가 하나 또 늘어나는 거죠? 그걸로 또 되팔고 이제 하면서 시장에 또 비싼 값으로 다시 내놓고 하면서 이게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한류, 영상물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코로나 전에는 뭐 이렇게 북중 국경을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밀수를 했다고 치지만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국경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 뭐 고압성 같은 네. 경계선을 만들어 놨다고도 들었고 네. 아무리 군인이고 뭐 간부고 하더라도 이 영상물을 도대체 어디서 들여오는 건가요? 거의 우리 보면은 그 마약거래 수법하고 비슷해요. 뭐 던지기 이런 표현들. 던지기. 그러니까 뭐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좀 돌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뭐 원본 하나를 던져준다든가 아니면 여름에는 수영 같은 거 하잖아요. 물놀이 튜브 타고. 근데 이제 단속이 이렇게 좀 미치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슬슬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싼 뭐 이런. 어이구야. USB라든가 아니면 SD카드 자그만하잖아요. 그거 이제 던져가지고 복사된 거 던져가지고 하고 요즘에는 북한에서 이제 TV나 이런 것들은 뭐 주민들 얘기 들으면 그건 장식품이다 그냥. 관용 TV나 보고 있다 이런 장식품이고 실제로는 우리 돈 한 3-4만 원 하는 노트텔이라 그러는 거기에 이제 USB와 SD카드도 끼워서 볼 수 있거든요. 그 노트텔이 북한 지역에 많이 보급되면서 지금 이제 한류 문화를 그걸로 다 즐기고 있다. 그 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외부 문화, 남조선 드라마, 영화에 대한 호기심은 풀고야 말겠다. 이게 MZ세대. 재밌거든.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북한 주민들의 한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변화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과거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뭐 교양학습도 시키고 또 논농사, 밭농사에 동원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풀이라도 뽑게 해서 딴 생각이 안 나게 하던 게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북한도 이제 재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 학생들, 대학생들, 젊은 세대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인이 시청한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있죠. 보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재밌다. 그러다 다 죽어. 그래서 지금 북한의 MZ세대들도 단순히 이제 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춤도 따라하고 생활 속에서 남조선 드라마의 대사, 오빠 뭐 그런 말도 따라하고
그러고 하는 문화들이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다들 아실 겁니다. 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이 서로 그 베를린 장벽을 밀어서 무너뜨리던 그날, 그곳에서는 데이비드 보위의 콘서트가 또 열리고 있었거든요. 벽 너머의 노랫소리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동서독의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우리의 K-문화, 언젠가 이런 기적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Just for one day.